우와, 이게 누구신가요? 남편은 말쑥한 양복 차림으로 외출에 서두릅니다. 산골짜기 오지에서 보던 모습과는 영 딴 사람인데요. 막 일하다 그대로 일어났네 있겠네. 내가 봤을 때도 좀 아주 보기 싫더라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남들인데 갈 때는 좀 깨끗해야 해가 다니는 게 낫겠나. 대구 시내 한번 나가려면 버스로 9시간을 달려야 했습니다. 지금은 청송읍까지 차로 30분. 시절 참 좋아졌죠. 안녕하세요. 요거 사과 약 6통이고요. 요거 고추에 약. 요거 따로 편. 근데 인상 칼슘은 이제 들었는가? 인상 칼슘은 여놨고. 여놔서. 자주 나오기 힘든 만큼 뭐든 대량으로 구매합니다. 하지만 오늘 외출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티프라면 하나 하고 바르는 물파스. 그럼 그렇죠. 물파스 사랑이 어디 가나요? 그거 한 개 더 줬어. 물파스가 내 인데는 만병통치약이다. 벌레 물리기나 벌 소액이나 이거 발라보면 대박 난다. 효과 좋아. 수고하십시오. 네. 목적을 달성하고 여유롭게 돌아서는 남편. 자, 이제 아내 커피 심부름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고 모르겠다. 인간 피고 올 때가 됐구만. 안 오네. 밥 먹어야 되는데. 밥상을 차려놓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한밤중이 돼서야 돌아왔는데요. 네, 왔습니다요. 뭘 사가 왔는데? 진통제 파스. 이게 만병통치약. 그거 사왔다고? 형이 마음에 안 들어? 그 내 거는? 자기 거 뭐 그 만병통치약을 사시면 내 거는? 아까 듣기엔 되는데 어디 전 뭐 잊어버렸나 봐. 커피! 철석같이 믿었는데 빈손일 줄이야. 무정한 남편이 더 서운합니다. 기억이 안 나. 잊어버렸네. 그거는 왜 못 사고노? 왜? 돈이 없더나?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잊어버렸대. 돈은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거다. 자기는 아이고. 자기 그럼 자기 필요한 거는 사고 내는 커피가 최고 필요한 사람인데 그걸 왜 안 사고 온단 말이오? 아, 미안합니다. 내가 나중에 이렇게 사다 드릴게. 나중에 나는 커피 당신인데 커피도 몰라 하다가 맹자르 사람 죽겠다. 그러면 안 되지. 이거 참. 좀 왜 참아라. 내가 좀 바쁘게 있어요. 아이고. 그 심부름 하나도 못 하는 영감을. 아이고. 속 터졌다.